예. 자,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래서 더 마우 안녕하세요. 더 마우스의 뜻은 그 생쥐는 남자야? 여자야? 여러 마리야?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이거 간단하게 읽어볼까? 안만 길어봤자 헨 버전으로 읽으면 그거 어디 있어 이 말이네. 그렇지. Where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쥐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이 새끼 가만히 있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났을 건데. 우리 그렇지. 집엔 생쥐가 아닌 귀뚜라미가 귀뚜라미가 있어? 작년 언제였지? 무튼 귀뚜라미가 계속 날아다녀가지고 찾느라 밤에 잘라 그러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이놈식이 어딨나? Where is the cricket? 했네. 그치? 예. 영어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It is on the sofa. 그렇지. It'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It은 뭐든지 같고. The 그렇지. 아까 더 마우스 안 만기려봤자 했잖아. 됐습니까? 더 소파는 뜻이 그 소파죠.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 소파가 무엇을? 그 소파가 무엇이? 그 소파가 비싸. 무엇이 비싸다고? 그 소파가 비싸다고. 무엇을 샀다고? 그 소파를 샀다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요렇게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On the sofa의 뜻은 그 소파 위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가 됐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where고 여기에 뭐 보여요? It is가 보이는데 it is는 묻는 말이 아니죠. It is를 묻는 말 바꾸면 is it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 마우스 대신 왔으니까 그 생쥐 어디 있니?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it? 했더니 it is on the sofa. 얘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뭔 뜻이 돼요? It is the sofa. is the sofa. 그것은 그 소파이다. 그것은 소파야. 생쥐가 소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를 보고 어떤 것 앞에 붙여서 무엇이 아니고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해서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앞제비시라 그래요. 일본 앞제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다니. 에이? 이 앞제비 이름씨를 무엇을 어디로 바꿔버리다니.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it? Where is the mouse? 라고 물어봤더니 It is on the floor. Floor. It is on the floor. 오케이. 그래서 on the floor가 무슨 뜻이다? 그 바닥 위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where is it? 해서 묻고 있네요. Where is the mouse? It's on the floor. 계속해서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it? It is in the yard. In the yard. It is in the yard.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아까는 on이 나왔는데 이번에 in이 나왔어. on은 뭐뭐 위에 이런 뜻이야. 요렇게 붙어 있어도 on이고요. 요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저것도 on이야. 저렇게 붙어 있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저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저것도 on이야. 꼭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뭔가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던 이렇게 붙어 있던 이렇게 붙어 있던 다 뭐다? 뭔가에 접촉해서 붙어 있으면 on이고요. in의 뜻은 뭐예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그랬습니까? 오케이. 엄마가 혜원이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Where 엄마가 뭘 하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혜원이가 I'm in my room. Okay, where are you? 어디에 너 있냐? 그랬더니 나는 있어요. 제 방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계속했어.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It is in the woods. It is in the woods. 도망갔나 보다, 그치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했고요. 쓰기 쉬운 친구 한번 보자. 소파, 아 뭐야. 바닥 위에가 뭐였더라? 네? 바닥 위에, 그 바닥 위에. 그 바닥 위에? 응. On the floor. 그렇지. 그 숲 속에. On the 붙어있어? 숲 위에? 아니 아니야. In the woods. 됐습니까? On 써야 하는 느낌과 In 써야 하는 느낌을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 쓰기? 퍼펙트. 됐습니다. 쓰기는 퍼펙트? 말하기도 퍼펙트. 잘했어요.